깜짝이야 진짜. 아 동그라미 원이다. 오케이. 아이고 왜 그래. 아이씨 이게 심한 많이 나오는 컨텐츠인 것 같아. 뭐지? 어쨌든 이쪽은 클리어했어. 나가자 빨리. 빨리 나가야 돼. 수영장에도 있다고? 수영장이 어디 있을까? 수영장에 얘가 원을 만들어 놨을까? 아, 수영장. 없어 일단은. 수영장 안에 있나? 없어요. 아 저기 있네. 찾았습니다 하나. 이씨 이게 마지막 하나. 이게 마지막 하나였구나. 위층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. 나 분필 아직 하나 남았는데 뭐지? 위층에서 뭔가 소리가 난 것 같아.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보죠. 오케이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이러지 마, 얘들아. 살아요! 야, 앨리스를 막아야 됩니다. 앨리스, 이 녀석! 나쁜 녀석이야. 1층 로비? 이 녀석. 목소리가 이상하구나. 귀여운 녀석. 아주 귀여운 친구야. 목소리를 들어보니 굉장히 물컹물컹하게 생겼을 것 같군. 우리 분필, 아, 여기가 영화관 해놓는 곳이고. 좋네. 우리 근처에 우리 귀여운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. 살아야! 와, 자꾸 어떤 놈이야. 입냄새 날 것 같아. 누가 걸어오는 것 같아. 뭐지? 누가 울고 있어. 뭐야? 뭐지? 이씨. 이거 안 열려. 오 마이 갓. 교실이야, 교실. 못 찾았다. 아니다, 아무것도 없네. 교실? 교실에는 아무것도 없네요. 실험실. 실험실? 나무가 있네요. 집도 있고, 구름도 있고, 해도 있고, 유령 같은 게 하나 있네요. 뭐죠? 우리 친구가 유령이랑 같이 있네요. 핏자국이잖아. 피가 있습니다. 뭔가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군. 교실 3. 안 온 데도 많구나. 이쪽도 있었어. 어? 책가기 편이다. 아무것도 없어. 오. 피가 있다. 여기도 이 친구들이 손을 잡고 있네. 좋습니다. 다음 방으로 가보죠. 책가기 펜.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. 문. 오케이. 일단 사라를 찾아야 되는데 사라가 어디 있을까 이 친구들. 아니 괜히 여기 들어왔다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? 어?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는가 보군. 내가 보기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. 어? 이게 뭐지? 아 1층 올라간 거구나. 자 얘가 2층.
자꾸 수영장에서 누가 울고 있어요. 시청각실 들어갔다 왔고 올라갑시다. 2층. 아, 2층이 여기구나. 3층 침실. 아, 고학년 침실.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. 침대에 뼈다귀가 있잖아. 가자, 가자, 가자. 침실, 원. 오 마이 갓. 아, 지금 어떤 소녀가 자꾸 울고 있어요. 뭐야. 울지 마. 엄청 우네. 뭐지? 저기요? 야, 울지 마. 드디어 그녀가 사라졌. 으아! 야! 야, 문 옆에 설치하래. 문 옆에 있는 블럭 위에. 설마 정말 네가 나를 죽였다고 생각해? 상자 안에 열쇠가 있어. 남아있을 거야. 조용히 해! 넌 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. 너는 거기 가기도 전에 죽을 거야. 앨리스가 절 협박하고 있습니다. 살아가! 열쇠를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. 가자, 가자. 갖고 나가, 갖고 나가, 갖고 나가, 갖고 나가. 어디다가 하는 거야? 문 옆에 있는 블럭에? 문 옆에, 문 옆에, 문 옆에. 절로 나가, 절로, 절로. 앨리스가 지금 제가 나가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. 빨리 나가야 돼. 문 옆에 있는 블럭? 여긴가? 하늘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는 거야? 자, 일단은 아까 전에 원두막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원두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가라고 한 것 같은데? 자, 이쪽이 아닌가? 안 가죠. 자, 원두막이다. 분필이야, 분필. 분필 사용하면 되겠지? 네가 해냈구나. 정말 고마워. 난 이제 자유야. 정문 앞에서 만나자. 내가 누군지 알아? 내가 앨리스야. 내가 살아야. 그 마법은 날 가두기 위한 게 아니었어. 단순히 날 가두어두기 위한 거였지. 고맙구나. 지옥의 영광 환영해! 뭐야!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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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빵 먹어, 빵. 뭐야, 진짜 이대로 끝나는 거야? 안 돼, 안 돼. 나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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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! 자, 뭐야! 정말 끝난 건가요? 와, 사라랑 앨리스랑 짜고 한 거였네요. 사라와 앨리스는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.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거죠. 그녀는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 끔찍한 악마와 같은 존재로 변했습니다. 그녀는 복수를 모두 끝낸 후 탈출하려고 했지만 그녀를 가두고 있는 봉인 때문에 혼자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당신처럼 바보 같은 사람을 이용해 탈출한 후 당신을 죽어버렸죠. 결국 이 세계는 위험에 빠져버린 겁니다. 당신 때문에요. 나 때문에 세상이 이상해졌어. 큰일이야. 자, 오늘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미치겠네. 와, 네, 결국 이런 거였어. 수고하셨습니다. 야, 결국 사라와 앨리스가 같은 존재였어.